진짜 시간도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우주잡합 지식 토크쇼 스페이스 사이코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주여행을 책임질 선장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아 오늘 조금 너무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사실은 네, 분위기도 좀 많이 지금 스튜디오 다르고요. 지금 약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딱 보시면은 이게 지금 시점이 어딥니까? 달이죠. 영어로는 더 문. 이분을 사실 저는 모실 수 있을까 좀 고민했어요. 그런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정말 그 대중을 사로잡는 탁월한 연출력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휴머니즘이 가득한 이야기는 기본이고요. 특수분장에서 이제 CG까지. CG 정말 기가 막히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분입니다. 신과 함께. 이거 딱 들은 바로 알죠. 쌍천만 관객 신화를 쓰면서 한국 영화의 가능성을 확장한 한국 영화계 흥행 보증 수표 김효아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야, 와 진짜로 제가 실물을 처음 뵀거든요. 아유, 진짜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키가 어떻게 되세요? 78.5입니다. 어? 저랑 비슷한데? 리코 뭐 이제 비율이 좋으신가? 제가 78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옷도 좀 작아갖고 지금 약간 얼굴 벗고 보이는데. 스하. 네 이미 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김효아 감독님 왜 오셨는지 네 왜 오셨겠습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아니면 모실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아닙니다. 가만히 쉬시는 게 모실 수 없잖아요. 네 당연히 김효아 감독님께서 오신 이유 스페이스 사이클에 찾아오신 진짜 이유 소개를 한 때나 해주시죠. 네 달 탐사를 떠났던 한국의 대한민국의 우주대원이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곳에서 조난을 당하죠. 정확히는 달에서 조난을 당하는데 그를 둘러싼 수많은 그와 관계된 한국의 스태프와 크루들이 그 친구를 지켜내고 살려서 돌아오게끔 하는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우리호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유인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키는 역사적 순간을 보도하기 위해 화면 속도 초속 1m 5 4 3 2 1 랜디! 대원 항선 후 지금부터 메인 미션 시작하겠습니다. 초대형 이상은 떨어집니다! 빨리 사령선 프로그램 비슷하고 전원 재부팅해! 이번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부킹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 유성우 예상 중도를 지정! 좌표정 부탁드립니다! 점화! 점화! 경고! 궤도 이탈! 우리호의 탑승허가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선두야! 서둘러야 돼! 빠르게! 빠르게! 8월에 드디어 이 영화가 개봉합니다. 감독님의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모자람없이 펼친 제 인생의 마스터피스다. 네. 그러면 사실은 요 앞에 뭐 신과 함께나 네. 국가대표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마스터피스는 아니었다. 최선을 다한 작품이죠. 이게 그, 마스터피스다. 근데 그 작품들이 아니 그 작품들이 지금의 더문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자양분이 됐죠. 네, 그래서 너무나 좋은 훌륭한 스태프들 대한민국 최고의 장인들이 다 붙어서 제가 그냥 감독인 척을 한 거죠. 감독 역할을 한 거고. 그다음에 영화 보셨잖아요. 뭐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짜로 근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이고. 저는 진짜 영화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고 제가 그 막 짜내는 영화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그 공감이 되니까 네. 내가 계속 연구자의 길을 갔으면은 정말 이런 일을 앞으로 3, 40년 후에 겪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굳이 한 줄 평을 한다면은 앞으로 미래에 만날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결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다. 네. 우리가 연구자가 아니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앞으로 막 3, 40년 후에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네.
물론 벌어지면 안 되는 일들도 있겠죠.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영화 스토리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그 주제를 잡아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번에는 또 저승 관련된 영화를 하셨기 때문에 지옥에서 우주까지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좀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저 신과 함께 사실 제가 주호민 작가님하고 되게 친분이 있어가지고 아 정말요? 네, 신과 함께 굉장히 좋아하는데 와, 이 두 시리즈가 누적 관객 수 2,668만 5,750명 네, 와 이거 더 외우고 있어. 네, 장난입니다. 네, 외우고 있지 못하고요. 네. 와, 한국 최초 시리즈 쌍천만입니다. 네, 저희 채널 구독자가 이제 85만 정도 됐는데 제일 인기 있는 콘텐츠가 양자역학 콘텐츠거든요. 네. 이게 이제 400만을 아직 못 넘었어요. 아... 근데 영화 2시간이 넘는 이 영화로 1,000만을 넘는다. 그리고 사실 유튜브 영상은 클릭으로 보는 건데 네. 이 1,000만 관객은 내가 시간을 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와, 이거 어떤 기분입니까? 저는 뭐 솔직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대중에게 제가 하고 싶은 화법을 했을 때 그게 맞으면 정말 뭐 좋은 결과로 대중이 사랑을 해주시는 거고 제가 항상 맞을 수는 없거든요. 제 영화 중에 실패한 영화도 한 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잠깐만 아,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실 텐데요. 미스터 고라고 아, 네. 고릴라 프로야구를 할 줄 아는 고릴라라는 맞아요, 맞아요. 중국 소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네. 근데 새로운 시도죠. 네. 네.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환영할 만하다. 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1,000만 관객이라는 거는 과학계로 치면은 노벨상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노벨상이 굉장히 드문 분야가 받아요. 주류가 전혀 아닌. 근데 노벨상을 그 해에 딱 받음으로써 굉장히 많은 대중들이 이 분야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런 판타지? 사실 이걸 누가 봐. 근데 이게 1,000만을 넘음으로써 이런 게 되는구나. 이게 단순 영화계만 살린 게 아니라 웹툰계도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만화가 맞습니다. 영화화됐을 때 이럴 수가 있구나. 네,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해보면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는 다음 연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웬만한 주제가 이게 과연 내가 했던 연구에 버금갈 만한 연구일까? 그 고민이 되게 많대요. 실제로 이제 노벨상을 두 개 이상 받은 과학자가 거의 없어요. 아. 제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 마리 퀴리. 그분이 두 개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노벨상 두 개 수상한 사람 우리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이미 지금 노벨상 두 개 받으셨는데 이번에 또 노벨상을 또 노려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건 하늘이 이게 점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만 이제 제가 관객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위로나 그런 메시지들이 재미와 함께 잘 전달되면 그걸로 이미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근데 저는 네. 적어도 이 영화가 그 과학계에서는 확실히 반응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미 대표작들에서 여러 가지 과학을 보여주셨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응축된 게 바로 이번 더문 SF 아닌가. 아 그런가요? 네, 우리 오브라더스 여기 졸업증 걸린 동생 이범수와 이정재 형 이정재 씨 이야기인데 요게 이제 사실 시간의 과학 시간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그 형제를 다루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영화 국가대표 야 진짜 근데 감독님 작품들이 특이하긴 해요. 다 달라요. 요거는 사실 중력 영화 아니겠습니까? 무중력 그렇죠. 영화 무중력 영화 스키가 딱 떠오르는 순간에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카메라가. 네. 그때가 이제 자유낙하기 때문에 무중력인데 네. 재밌는 거는 무중력은 중력이 없지 않아요.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네. 중력은 있으나 수직항력이 없습니다. 밑에서 쳐주는 게 없으니까 자유낙하를 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무중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현상은 오직 중력만 존재하는 현상이에요. 네. 수직항력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중력, 무중량의 영화구나. 이렇게 무중량을 오래 가지고 간 영화가 잘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미녀는 계열로도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성형은 과학이다. 아, 미녀는 계열은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논문이죠. 이는 네. MC 스퀘어. 아, 이는 MC 스퀘어인가요? 네.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질량 굉장히 줄어들면서 굉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 개 편집하면 재밌게 나와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신과 함께. 아, 요거는 또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죠. 네. 신과 함께는 그 사실은 그 각각의 그 지옥들 다 과학이 있어요. 네. 그 나태 지옥이었나? 네, 네, 네. 돌면서 막 빨려들어. 네, 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무의도식과 태만으로 일관해. 요건 사실 과학자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결하나요? 진짜 이게 궁금한. 끝쪽으로 갈수록 네. 다른 거리를 같은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 이 중심에서 멀수록 열심히 뛰어야 돼요. 네. 이 말은 뭐냐? 중앙으로 가까이 올수록 꿀을 빨 수 있다. 그리고 아예 돈은 축에 올라탄다? 이 사람은 그냥 천국이에요, 거기.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지옥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시간 안배가 있으니까 그 지옥마다 아. 제가 또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지엽적인 그렇죠, 부분까지 그렇죠. 들어가고 맞아요. 네, 그래서 못했던 건데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재미적인 차원에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디테일을 넣어야 되겠네요. 지옥 설계할 때 이거 자문을 받아야 돼요. 지옥 물리학자들이 자문을 좀 해줘야 제대로 이제 나쁜 악인들을 처단할 수 있지. 제가 3편과 4편 때는 반드시 교조님하고 상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게 네. 진짜 나태한 사람 없게. 예. 빈틈없는 아니 빈틈없는 지옥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요. 비용은 분명히 드립니다 저희는. 비용도 뭐 그냥 뭐 길 안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 신과 함께에서는 뭐 사후 세계,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맛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현실이지만 우리 현실과 사후 세계만큼 동떨어져 있는 우주 세계를 다루신 건데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준비해야 된 배경에는 신과 함께 공교롭게도 지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주가 어떤 플롯 하에서는 지옥도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그건 천국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정말 엄청난 감정과 감동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선뜻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잡았던 작품입니다. 네. 사실은 정말 어려운 건데 그리고 또 이제 덤은 제목처럼 이제 달이잖아요. 달. 네. 사실은 뭐 천체 우주랑 관련된 영화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인류사에서 네, 네. 정말 뭐 달과 관련된 영화 너무 많았고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들도 있고 네, 그런데 자신 있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뭐 저는 이제 영화는 다 저마다의 플롯을 갖고 있고 다른 감정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그런 면에서 일정 부분 그 마션이라든지 뭐 인터스텔라라든지 뭐 그래비티라든지 그런 영화들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초고해상도로 한번 우주를 표현해 보겠다라는 출사표가 하나 있었고 실제로 또 저희 한국의 그 기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도전해봐 좀 나은 면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정서와 내러티브는 실제로 그냥 제가 저는 겪었던 일만 쓰기 때문에 제 삶의 일정 부분에 좋았던 은유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인터스텔라거든요. 네. 사실은 인터스텔라 좋아하는 이유가 과학적인 썰을 풀만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콘텐츠로서 교과서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인터스텔라 어떻게 보면 중력에 굉장히 집중한 영화고 또 반대로 그래비티라는 영화도 굉장히 좋게 봤는데 네. 여기도 오류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거는 또 중력의 부재. 아. 중력의 부재로부터 어떻게든 이제 지상으로 내려가고 싶은 네. 그 우주인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아 비교했을 때 그냥 그 영화에서 풍기는 CG 같은 것들이 보여준 분위기 있잖아요. 네. 우주를 표현하는 거. 이거는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뭐 어느 영화가 낫다. 이거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더문을 못 만듭니다. 아.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단순 자문이 아니라 이 속사정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놀란 감독하고 말이 잘 안 통하기 때문에 못 듣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못 만든다. 전 인터스텔라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놀란을 잘 몰랐나 싶을 정도로 그 부정에 대해서 전 너무 깜짝 놀라서 또 되게 한국적이잖아요 영화가. 아 좀 그렇죠. 전 굉장히 한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봤는데. 더 그래서
굉장히 반향이 있었고. 저는 뭐 지금 금쪽 같은 시간에 제 영부할 시간에 놀란 감독 영화가 나왔으니까 아. 저는 덩케르크 굉장히 좋아합니다. 덩케르크. 저는 덩케르크를 아 진짜 보면 극장에서 보면서 제가 죽을 때까지 저런 영화. 어제 이거 편집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더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뭐 일론 머스크 이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화성도 있고 또 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별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굳이 달을 배경으로 한 이유를 한번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SF라고 하는 어원이 공상과학을 얘기하잖아요. 아, 근데 이제 현실 가능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아 저 정도는 곧 할 수도 있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공상 과학까지는 아니고 정말 과학을 기반으로 한 엔터테이닝한 영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조금은 SF보다는 사이언스. 네, 사이언스에 픽션보다 사이언스에 좀 가까운. 훨씬 가까운 영화였길 바랬고 예. 또 이것을 저희가 키워딩을 잡을 때도 SF 영화라기 하기보다는. 현실 가능한 우주 재난, 우주 생존 드라마? 이런 쪽으로 포지셔닝 되는 게 기획 의도였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도 큰 문제가 없을 만한 이야기라서 달을 선정을 했죠. 맞아요. 또 인류가 다 본 유일한 천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직접 우리가 만져본 거거든요. 우주에 있는 것 중 유일하게. 아... 예,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한 20년, 15년 안에는 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 저의 뇌피셜이 있었고 자료도 물론 많이 봤었고요. 네네. 달에 가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반드시 강력하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첫 번째 이유는 달이 뭐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고 뭐 많이 언급되죠. 희토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니까 저희가 준비했던 자료들에서 상당 부분 많이 언급됐던 게 이제 헬륨 3. 헬륨 3가 실제로 삼중수 대체를 해가지고 핵융합만 잘 일으킬 수 있는 기술만 갖고 있을 수 있다면 지구가 아무 에너지원 없이도 만 년 동안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 무한한 에너지. 예, 태양 같은. 근데 그게 또 덮여 있잖아요. 그쵸. 그게 뭐 채굴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기가 그곳은 없으니까 이제 거의 대기가 있는 지구는 없어지지만 그건 그대로 쌓여 있는. 왜 이렇게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네, 일단 잘 듣고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자원적인 자원의 보고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기착지로서의 달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지구에서 사실 뭐 달로 보내거나 우주로 보낼 때 가장 많이 힘들고 예산을 낭비하는 곳이 추진할 때 벗어나 중력을 벗어날 때 1단에서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달을 만약에 기착지로서의 달을 이용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고 있는 우주에 대한 우주 탐험에 대한 고민은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이유 있을 법한 이야기다. 앞으로 일어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반드시 일어날 미래다. 네, 왜냐면 또 루나 게이트에 등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The beauty of the gateway is that it can be moved between orbits. It will balance between the Earth and Moon's gravity. In a position that is ideal for launching even deeper space missions. 달 궤도선이죠. 그러니까 그쵸. 쉽게 말해서 ISS가 네, 이제 네. 지구를 도는 궤도선이라면 달 궤도를 도는 우주정거장. 사람이 상주하고 있고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거는 실제로 과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네. 네, 이게 현실이 된 거고 영화상에서 실제 이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니까. 네.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인류가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아직 시작 단계지만 영화에서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구현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내가 영화상에서 직접 목격한다. 네. 아 너무 의미 있죠. 미리 보는 거 미리 보기. 저희 설계도 다 받아가지고 네, 네. 저희가 3D 모델링부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다 모델링 얹어가지고 저희가 라이팅도 수없이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룩으로 하는 게 가장 그 미국 친구들이 볼 때도 그 정도면은 안 부끄러운데 정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미리 만들어봤죠. 그러니까 뭔가 네.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루나 게이트웨이가 네, 이제 완공이 돼서 네.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보고 네. 이게 현실이 됐구나 영화상에서. 네. 와 이거 너무 감동했어요 저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달 궤도 안착한 거 지금 올해 계속 지금 연구하고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도 3차 발사까지 완전히 성공을 했고 네. 네. 뭐 이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영화는 사실 상상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현실은 이게 상상도 못하는 뭐 이제 그게 뭐 나쁘게 표현하면 끔찍한 일도 많이 벌어지고 하는데 시나리오를 쓸 때는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하면서 그 조금씩 막 또 개선이 된 것들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진행을 보면서. 네, 이게 그때 이제 저희도 이제 이 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런 영화들 VFX가 많이 들어가는 일에 이 완성도라는 게 마지막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네. 실제로 1년 동안 되게 잠복 기간이 있다가 이게 몇 번의 뭐 과정을 거치다가 어느 순간 모두가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을 때 갑자기 일의 완성도가 올라가는 시기를 경험하거든요. 그게 개봉하기 딱 두 달 전부터 일어나는데. 저는 20년 동안 그걸 몸소 체험을 했는데 이게 과학계, 우리나라 특히 우주과학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또 우리나라 우주공학, 우주과학에 대해서 자부심도 좀 많이 느끼는 시기에 개봉하게 돼서 일견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좋은 징조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문이라는 영화가 좀 자극이 돼서 기초과학, 특히 우주과학 이런 쪽에 조금 많은 관심과 희망을 그곳에서 좀 많은 관심으로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다누리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보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나요? 예. 네,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고요. 네. 예. 다누리야, 지금 엄청난 화질의 좋은 영상을 자랑하듯 찍어줘서 보내줘서 정말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널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아무 사고 없이 계속 그 활동 잘해줘서 향후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 우주 프로젝트에 큰 도움 줬으면 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고맙다. 아... 검은 보러 영화 하기 전에 요거는 미리 알고 오면 더 재밌다. 극장에서 꼭 봐야 될 영화를 만들면 극장에 오신다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실제 달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진짜 달에 탑사 다녀오신 거 아닌가. 해상도 때문에 솜짓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미술감독, 촬영감독, VFX 슈퍼바이저가 모여가지고 미돌이 맞냐 저돌을 깨냐 다 갈아서 뿌려보고 렌즈는 무엇을 써야 어떤 방향의 원라이트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감독님을 사로잡은 조준수 씨만의 매력은 무엇인가? 생긴 게 굉장히 선하거든요. 그 이면에 근데 엄청난 드라마를 갖고 있어요. 운동신경도 너무 뛰어나고요. 이게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요. 춤잘 추시면 딱딱해요, 일단 몸이. 우주 가려면 비용이 한 260억 들었습니다. 네. 요거를 단돈 만 원대. 놓치지 마세요.